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초의 난전문방송 난 아라야 난 선생님입니다. 반가 반가 반가. 오늘은 2024년 1월 14일 월요일이라고 했는데 그때가 날짜 잘못해서 15일에 판매했던 난파라요. 였고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 중에서 이제 좀 제가 특별히 더 다룰 거는 긴기아늄 있죠. 덴드로비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나머지는 간략하게 재배 팁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테네름인데 제가 긴기아늄 먼저 말씀드릴게요. 긴기아늄은 이게 원래 호주 쪽이죠. 그래서 하고 안반 지역에서 자라는 애예요. 긴기아늄이. 근데 덴드로비움이 종류가 많죠. 우리가 그걸 보통 석곡이라고 하고 매번 말씀드린 것처럼 덴드로비움에서 약간 저온으로 크는 애 있고 중온에 크는 애 있고 고온에 크는 애가 있어요. 고온에 크는 건 덴파레 종류고 그리고 저온에서는 대표적인 게 이제 긴기아늄이 있고 그 다음에 대명석곡 이런 스페시오슴 있고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노빌타입 옆구리에서 이렇게 나오는 노빌타입이고 지금 최근에 피고 있죠. 이런 것들 총 망라했을 때 사실은 다 쉽긴 한데 가장 쉬운 게 긴기아늄이에요. 그래서 왜 긴기아늄 해갖고 덴드로비움이 아니라 긴기아늄 속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킹이 에너미라고 발음도 하고 저는 아주 예전에부터 해서 자꾸 입에 붙어서 긴기아늄 원래 킹기에이넘 킹이 에이넘 뭐 이렇게도 발음하죠. 이 킹이 에이넘은 이 저 뭐죠? 그 중에서 가장 쉽습니다. 가장 쉬워요. 그리고 안반 지역에서 자라고 고도 한 200에서 2000 고지 상도 사이에서 자라는 애들이라서 이 야생 지역에 사는 걸 화면 보시면 그냥 떼악볕입니다. 떼악볕에서 잘 커요. 그러면은 우리가 얘를 키울 때 떼악볕에서 키워야 되냐? 그러진 않습니다. 절대. 야생에선 그렇다. 그리고 햇빛에 떼앞에서 놔둬도 되는데 보통 가정에서 키우다가 바깥으로 그렇게 내놓으면 잎이 다 타죠. 근데 타도 보통은 죽는데 얘는 죽지도 않아요. 끝에만 이렇게 타요. 결론을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은 온도는 적정 온도는 한 25도에서 30도 정도인데 여름철에 될 수 있으면 내놓고 비를 맞추면 첫 번째 좋다. 근데 그러지 못하더라도 베란다나 이런 데서 최대한 햇빛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을 양지죠. 반양지 정도에서 많이 받게 해주는 게 좋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겨울이 들어서면서 베란다에서 실내로 들어서면 안 된다. 베란다가 너무 얼굴 정도로 추울 정도면 그래도 거실 창가에 가까운 쪽에 두는 게 좋다. 그러니까 견딜 수 있는 온도는 제가 볼 때는 5도 뭐 이렇게 견딜 수는 있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저온 처리해서 키울 수 있는 거는 한 15도 정도 선. 그래서 놔두면 충분히 꽃은 많이 달립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번에 받은 것 중에 레드가 있었고 핑크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품절돼 갖고 없어요.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 없어갖고 이 방송 보시면서 아 나 저거 사고 싶어 와서 키우셔도 뭐 주문해도 주문 드릴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거 지금 먼저 뽑아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 정도 사이즈에 지금 이렇게 공간이 많잖아요. 그럼 분갈이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네, 당연히 안 해도 됩니다. 다만 제가 뽑아보는 거는 식재가 얼마나 오래됐는지 그 다음에 뿌린 상태는 어떤지 한번 뽑아보려고요. 보니까 이렇게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농가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저희가 다른 데서 갖고 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오스모코트 양이 상당히 많아요. 그죠? 농가에서는 대량으로 키우면서 빨리빨리 키워야 되니까 그러고 근데 오스모코트가 보니까 다 이렇게 약간 비료기 있네요. 이게 터졌을 때 이렇게 푹 눌러서 터지는 거는 비료기 다 날아간 거예요. 완전 이렇게 근데 아직 이렇게 폭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그 비료기가 거의 다 되기도 하는데 한 번에 올린 게 아니라 한 번 올린 거 다 비료기 사라지고 두 번 올렸네. 그래서 더 많은 것처럼 보인 거네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쪽 뿌리는 되게 싱싱하고 잘 자라 있고 뿌리가 주로 여기서 있는 거 보니까 요거는
어린 묘부터 키우지 않고 분축한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어린부터 피우나 분축한 건 상관없는데 지금 털어보니 상태 다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도 충분히 키울 수 있다고 하지만 저라면 이렇게 봤을 때 저라면 이렇게 보시면 이게 국산 바크고 이렇게 보면 물론 발효는 잘 돼 있어요. 네, 발효는 잘 돼 있으니까 뭐 저기 뭐죠 송진 같은 건 안 나와서 문제는 없는데 이렇게 보면 가루가 많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저희 나나쌤님들은 다 바크하고 자제 있을 것 같으니까 없는 분은 그냥 키워도 뭐 어느 정도는 클 거예요. 무방 하나 요거 이렇게 다 털고 그대로 그런 요거도 요거도 조금 더 큰 분으로 해서 넣고 다시 넣고 그리고 얘네들은 자라는 거는 이렇게 한쪽만 자라니까 이렇게 자라요. 그래서 중앙에다 놓고 식재 교환해서 그렇게 해서 키우시는데 수태로 이 정도 사이즈면 수태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이게 우리를 치면 6에서 9mm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6에서 9mm보다 가루가 훨씬 더 많죠, 이렇게. 그죠? 이러면 물 관리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6에서 9mm로 다 바꿔주시는 거 추천드리고 만약에 그게 없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턴 거를 다시 한번 쳐서 가느다란 바크 없애고 심은 다음에 특히 이런 바크 있죠. 이렇게 가느다란 바크는 예를 들어서 심잖아요. 이걸로 키운다고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가정에선 될 수 있으면 그런 바크를 쓰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한번 다시 넣어볼까? 넣어보면 거의 다시 들어가죠? 이 안에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툭툭 치면 다 들어가요. 쭉쭉쭉쭉. 자. 굉장하면 병도 잘 안 걸리고 건조에도 강하고 아주 잘 크는 애예요. 보시면 쳐서 이런 경우인데 이게 심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가느다란 게 많이 나오는 애들은 샤워기로 물을 쭉쭉 빼주는 게 좋아요. 쭉쭉 한 뭐 앞으로 한 서너 번 정도는 그렇게 해서 빼주면은 그나마 찌꺼기가 많이 빠지거든요. 빠지고 다시 그대로 키우시면 조금 낫습니다. 분갈 안 하실 분들은요. 그리고 인기아늄은 얘네들은 종자가 이렇게 큰 종자가 아니에요. 한 요 정도 선에서 계속 옆으로 이렇게 퍼지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인기아늄 같은 경우는 안반에서 자라기 때문에 아주 착생이 강하잖아요. 착생성이 그래서 분을 키워서 이게 넘쳐도 바깥에 넘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애들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꽉 찰 때까지는 분갈이 하지 말고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서 뽑아서 이제 6에서 9mm를 이제 싹 바꿨다고 쳐요. 이제 바꿨어요. 그런 다음에 키우면 여기가 꽉 찰 때까지 그러니까 내년 되면 꽉 차요. 그리고 뿌리도 이제 꽉 차잖아요. 그럼 그때 옮기는 거지 이것도 이렇게 큰 분으로 한번 옮기면 안 된다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덴드로비움, 덴드로킬럼, 테일럼 요거는 제가 이번에 제가 요런 형태로 분갈이 해서 갔으니까 분 갈지 마세요.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그대로 슬립분에 키웠으니까 밉지 않아요. 그리고 요거는 제가 작년에 심었던 애예요. 근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렇게 지금 꽃대 나와서 꽃이 많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얘네들의 키울 때는 제가 해보니까 이것도 얘는 제가 판매했던 거는 빛이 조금 더 센, 그러니까 반 그늘, 반양지 사이에서 키운 거고, 요거는 저희 여기 말 있는데, 저희 앞에 그 뭐죠? 패션프로 그늘에 있어갖고, 조금 많이 그늘인데도 정상적으로 자라는 거 보니까 반 그늘에서 충분히 자란다. 그리고 거기서 꽃을 이렇게 폈잖아요. 그러면 때가 되면 꽃은 핀다. 뭐 특별한 온도 처리 안 해도 된다. 이렇게 하시고, 추위는 얘는 그래도 한 12도 정도 이상
유지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키우시는데, 요렇게 뿌리가, 이런 뿌리가 얇아요. 이렇게 얇은 이런 품종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완전히 바싹 마르기 전에 약간 꼬도독. 그러니까 이렇게 만졌는데, 물기가 거의 없네? 꼬도독. 하면 하루 이틀 있다 주면 돼요. 가틀리아처럼 말리고, 며칠 있다 이렇게 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키우시면 예쁜 꽃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꽃이 필 때는 모든 난이 마찬가지지만 통기가 안 되고 히터 바람이 직접 쓰이지 않게 선선한 곳에 두면 꽃을 더 오랫동안 감상할 수 있고, 저는 그때 작년에 이렇게 해서 해골을 이렇게 구멍을 뚫었죠. 기억나시는 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걸 뚫어서 이렇게 넣어서 보려고. 그리고 이렇게 해서 키우다가 얘네가 넘쳐서 나오잖아요. 그냥 그대로 놔두려고 이렇게 다 넘쳐서 키우려고 해서 이렇게 거리형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윈터 원더랜드 화이트 페어리도 이렇게 분해 있잖아요. 요거는 저희가 피트머스로 키웠어요. 대부분 피트머스 거예요. 저희가 키운 게. 근데 피트머스가 영양번도 있고 온실 같은 거나 이런 거 키울 땐 좋아요. 카틀리아는 약간 좀 과습이 염려되지만 이런 계열들은 키우기 쉬운데, 이런 피트머스의 단점이 딱 하나 있어요. 물이 완전 바싹 마르잖아요. 그럼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 받으신 분들 중에 특히 초보자분들은 물을 주고 흠뻑 준 다음에 요거를 요렇게 플랜트 커버 있죠, 통.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이게 플라스틱 통 있잖아요. 이거 말고 그냥 플라스틱 통에다 이렇게 넣어놓으면 훨씬 잘 자란다, 실내에서. 이렇게 하시고 분갈이 굳이 하실 필요 없고, 얘네들도 보시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노란기에 있는 거는 저는 빛이 세서 그런 거예요. 빛은 반그늘, 양지 아니에요. 반양지나 이런 건 안 됩니다. 반그늘로 가시면 되고, 추위에는 좀 약한 편이에요. 얘네도 한 12도 이상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 근데 베란다에서 키우면 조금 추우니까 여기가 뻘개게 되고 노랗게 되는데 그래도 잘하는데, 실내에 들어와서 건조해서 자꾸 말라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물 주는 타이밍도 놓치고. 그래서 물 줄 때는 얘도 똑같아요. 흠뻑 주고 빼고, 뺀 다음에 놔둘 때 그냥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는 커버를 씌워서 놔서 습을 유지해주게 키우면 훨씬 더 쉽다. 그리고 꽃은 또 이제 피면 한 40일에서 두 달 정도 갑니다. 선선할 때. 근데 빨리 신다 그러면 뭐죠, 원인이? 집이 엄청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플랜트 커버 씌워서 키우시고 분갈이는 안 해도 됩니다. 얘도 이렇게 넘쳐도 죽진 않으니까. 그리고 봄 됐을 때 순 나오고 어느 정도 등치가 좋아지면 여기까지 다음 순나무에 꽉 차잖아요. 그때 살짝 뽑아갖고 분갈이 하는데, 피트머스로 돼 있기 때문에 그때는 다른 식재로 갈 거예요. 가정에서는 피트머스가 있는 분은 또 피트머스로 덧대서 키워도 되는데 수태나 밖으로 옮기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추천드리는 건 수태로 추천드리고, 요거는 다 턴다. 그때는 피트머스는 툭툭 치면 다 털려요.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래곤 참이, 이게 저희가 제가 방송을 좀 늦게 찍어서 뭐 있는 게 없어요. 링코스트라에서 드래곤 참이는 거의 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다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걔는 저희가 토분에 이렇게 심었잖아요. 그것도 토분에 심어서 건조한 거 잘 견뎌요. 대신 빛은 반 그늘에서 반 양지 정도 차이, 링코는. 그래서 키우시고 완전 부작으로 해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지금 토분에 있는 그 상태로, 오늘 받으신 거 그 상태로 키우시면 되는데, 이게 전에 보면 이게 호접이나 이런 애들보다는 건조한 거 좀 잘 견디는 편이에요, 링코 스타일리스 자체가. 근데 거기에 이제 대엽이 크러싱 혈통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키우는 데는, 만약에 그거를 키우다가 분갈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저는 그것도 완전 토분에 9에서 12mm 정도 밖만 이렇게 얼기설기 키우겠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걔는 완전히 가둬갖고 수태나 이런 거를 꽉 하면 숨 막히고 막 그래갖고 잘 못 자라고 뿌리가 썩는 경우가 생겨요, 오히려. 그래서 카틀리아보다 더 착생입니다. 링코 스타일리스를 키우시는 분들은 그 감안하셔갖고 식재가 너무 꽉 들어가지 않게 키우시면 돼서, 그리고 될 수 있으면 부작이나 이렇게 이런
망분에 들어가서 키우시는 걸 권장해 드립니다. 그 다음에 카틀리아 바이올렛킷은 볼까요? 바이올렛킷은 그때 없이 들어갔어요. 이게 지금 만져보면 빠드득 빠드득 그러죠. 이렇게 뿌리가 아주 꽉 찼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그죠? 받으신 분들은 이렇게 있는데 이쪽 공간이 적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는 할 때 분을 굳이 이렇게 여기가 들어가면 한 이 정도 선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공간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저는 할 때 다음에 하시면 이렇게 물을 묻혀서 이렇게 뿌리를 나누면 뿌리가 이렇게 다 돈 것 같잖아요. 꽉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이렇게, 이렇게 돌면 얘는 일로 오고 쟤는 절로 가고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이걸 털어요. 이렇게. 이쪽을. 털어요. 분이 괜히 클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걸 만약에 이쪽으로 집어넣으면 지금 털었으니까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생기죠. 근데 이하분이 하라는 게 아니라 요거보다 커야 돼요. 여기 한 8, 9cm 나오거든요. 한 12cm 정도까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높은 것보다는 톱은 무조건 이렇게 높은 톱은 안 좋아요. 이렇게 톱이나 이런 것들은 가습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쪽에만 수태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요쪽에만. 그러니까 이 화분에서도 지금 제가 이쪽 털었잖아요. 그러면 요렇게 되면 공간이 생기지. 아까랑 틀리겠죠. 볼까요? 아까 좀 공간이 생겼죠,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그만큼 분의 문제가 아니라 요 공간이 이쪽이 없으니까 밀어서 했는데 이왕 할 거면 분은 요 사이즈 정도 있죠. 요 정도 사이즈에 집어넣으면 딱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펜시 골드는 일단 투명분이에요. 향이, 날이 흐린데도 향이 나네요. 이쁘죠? 입술이 그냥 이렇게 탁 진해갖고 그냥 어떻게 이렇게 진할까? 립스틱 빨간 립스틱 진하게 바른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데 요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투명분이니까 아예 다 보이죠? 그러면 이렇게 볼 때 물이 당연히 없어. 물 줘야 되잖아. 그리고 이대로 그냥 키우세요. 이대로 1년 더 키우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키우시고 똑같이 관리하시면 되고요. 꽃이 있을 때 꽃몽울이 이렇게 몽울이 가잖아요. 많은 분들이 꽃 필 때는 물을 말려라 라고 해서 꽃이 폈을 때 물 말리는 분이 있는데 꽃 오래 못 봅니다. 말리는 거 아니에요. 야생에서는 사실 건조할 때 꽃이 피는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꽃이 근데 비가 오면 비 맞잖아요. 그래도 가요 다 오래. 근데 우리 실내에서 키웠다면 웬만하면 꽃에는 물이 안 닿는 게 꽃을 오래 볼 수 있고 그렇다고 물을 안 주면 바로 집니다. 오히려 지금 꽃을 단다는 거는 아이를 가진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양분이 많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럴 때 오히려 물을 말리지 않고 말리지 않는다는 게 뭐 과습을 하는 게 아니라 물을 흠뻑 주고 살짝 말리면 다시 흠뻑 주고 해서 정상적으로 키워야지 꽃이 있다 그래서 물을 말려야 돼 이런 거 없어요. 예? 아시겠죠? 꽃이 폈으니까 말려야지 이거 아니에요. 다만 꽃대가 올라오고 자랄 때 어린 꽃순이나 아니면 이건 이제 화포가 생겨서 나오는 거니까 그때 너무 가습하면은 썩을까봐 건조하는 건 있는데 약간 마른 듯하게 가는 거지. 그죠? 물을 말리는 거 아닙니다. 놓쳐 강조하는데. 그리고 요란 그린워스는 대부분이 가셨을 때 꽃이 달리는 게 갔었어요. 제가 꽃 없이 간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핀 지 좀 돼서 굳이 꽃 있는데 기대하셨다가 그럴 것 같아서 꽃 없는데 없이 간다 그랬는데 막상 가서 꽃이 있었네 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바로 이렇게 졌을 거예요. 얘가 좀 덩치 있게 꽃이 펴야 되는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보면 소리 나죠? 뿌리 꽉 찬 거예요. 식재 문제 없어요. 그래서 뽑아서 얘도 9에서 10cm, 13cm, 뭐 요 정도분, 요 정도 화분으로 이렇게 분갈이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분갈이 할 때 말씀드렸지만 거기 이원 나는 꽃은
어느 농장 거든 새로 사면 그냥 살짝 뽑아봐요. 뽑아보는 것도 죽지 않아요. 이렇게 이렇게 물 묻혀갖고 살살살 돌리면 싹 빠져요. 여기 뿌리가 아주 많이 있는 경우 빼놓고는. 많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당연히 꽃이 구해야 되겠죠.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뽑아서 살짝 뽑아봅니다. 사서. 그래서 엇뿌리가 죽었다. 많이 죽은 걸 샀다. 그죠? 그건 저도 모르니까 농장에서 이제 다 체크 못하고. 근데 보통 대충 보면 알긴 하는데. 다른 농장 것도. 그러면은 뿌리가 죽었다 그러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상관없이 무조건 죽은 뿌리 다 잘라내고 다시 심어야지 됩니다. 어느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딱 뽑아왔더니 뿌리는 멀쩡해. 근데 식재가 다 상해갖고 이렇게 막 썩고 막 그렇게 되죠. 그럼 어떻게 해요? 식재 무조건 갈아줘야죠. 그래서 외부에서 왔을 때는 뿌리를 내가 안 보고도 어느 정도 실력 되신 분들 알아요. 이렇게 눌러만 봐도 알아요. 저도 이렇게 보면. 근데 그러지 않은 분들은 살짝 뽑아보고 그때 식재를 교환해서 해준다. 분이 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식재를 새 걸로 교환해줘야지 잘 자라지. 잘 자라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 안에 식재가 이미 다 썩어 있고 뿌리가 썩어 있는데 거기다가 계속 키우면 얘들이 뿌리가 내려가겠어요. 환경이 안 좋은 데다가. 하시면 되고 일반 연어 카트리하고 똑같이 키우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니까 여기 이렇게 병이 있네요. 그죠? 여기도 병이 있네요. 근데 이 정도는 제가 볼 때 요거는 살짝 여기 보면 여기 탄저 기운이 있으니까 요거는 식물 상처제 똑똑똑똑 묻히면 되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묻혀도 되긴 한데 보니까 진행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햇빛에서 보고 내 눈으로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딱 경계선. 지금 여기 썩은 경계선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경계선을 잘라서 잘했다. 아니 잘못했다. 잘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요 병이 있는 여기 살짝 이렇게 있는 게 경계선에 묻어 있으면 여기도 또 타고 들어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조금 더 들어가서 이렇게 그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잘라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렇게 잘라주고 치료제 발라주면 됩니다. 안 발라줘도 무방합니다. 안 발라줘도 다 괜찮은데 이왕이 있으면 집에서 발라주는 게 좋죠. 그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브라사볼라 그라우카. 이 그라우카는 브라사볼라 계통이나 링코 스타일리스라고 합니다. 속이 변해서 두 가지 똑같아요. 그리고 나방이 좋아하는 품종이고 그래서 저는 얘를 전에 이렇게 망분에 키웠잖아요. 그래서 토분이나 망분 추천드리고 그리고 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손 안 대는 게 좋아요. 그리고 꽃 다치면 뽑아서. 얘네들은 일반 카틀리아보다 반다나 이런 것처럼 뿌리가 막 나오려고 그래요. 막 어떻게든 나오려고 그래요. 이 브라사볼라 계통들은 무조건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망분이나 토분 같은 거 추천드리고 이렇게 있으면 식재 보니까 식재 풀르고 위에 이끼가 이쁘긴 하나. 그죠? 이게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층이 이렇게 요거 뭐 딴 데 어항이나 뭐 이렇게 쓰시면 되니까 아까우면 이렇게 해서 다 풀르고 식재를 볼까요? 이렇게 보니까 식재가 썩 나쁘진 않은데 그게 좋은 상태가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바스러지고 그러면 이렇게 해서 다 털어야죠. 다 텁니다. 그리고 보통 뿌리가 여기 있는 애들이 뿌리가 내려있는 경우도 있어요. 관리 잘 돼 있거나 식재 안 싸웠을 때는 원래 여기 뿌리도 다 남아있는데 얘는 지금 보니까 여기부터 뿌리가 있네요. 여기 뿌리는 이미 없어요. 그 얘는 더 분촉해서 이렇게 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부터 뿌리 낸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뿌리가 이렇게 와 있는데 이 뿌리가 여기 내린 게 이렇게 와요. 이렇게. 얘들이 보통 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고 이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고 이렇게 오니까 잡아서 이렇게 풀르면 풀립니다. 풀려서 다 풀고 풀었죠. 풀었어요. 이렇게 풉니다. 그리고 뭐 샤워기를 한 번 더 헹궈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집어넣는다. 그러면 공간이 여기 보면 요 정도 공간이 일로 완전 붙였을 때 요 정도 공간 남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요거는 저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다가 아끼긴 한데 요거를 요 그러니까 농장에서 만약에 하면 요 사이 있죠. 여기를 잘라서 새로 하나 작은 거 심고 어차피 여기 뿌리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요. 그러면 아니면 요것만 잘랐을 때는 셋은 받기가 좀 어려워.
그러니까 얘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럼 저는 요 정도 선을 자릅니다. 이렇게. 곧 진 다음에요. 저는 가정하에서. 저는 이렇게 자를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여기 나왔는데 여기 순이 여기는 살았고 여기 순이 어메 순을 나올 자리를 뜯었어. 그러면 이러면 보시는 거 보세요. 여긴 한번 나가잖아요. 보통 순이 좌측 우측 나와요. 그죠? 이렇게 있으면 순이 이쪽 왼쪽 오른쪽 다 있어요. 근데 오른 왼쪽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그죠? 고객님이 나 선생님 볼 때는 오른쪽이 다 나가고 얘는 안 나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거예요. 자마죠. 그러면 얘를 심으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했어요? 얘가 제가 모르고 툭 쳐서 끊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다행히 앞에 거 말고 뒤에서 나옵니다. 아니면 바로 위에서 하나 정도 더 터지니까 안 나오는 경우도 이제 거의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제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작은 거 심어서 새끼 내고 왜 모양을 다시 잡으려고 그러고 이쪽에를 넣는데 수태를 이쪽에다가 살짝 너무 꽉 찌지 말고 요거 살짝 이렇게 넣어놓죠. 이렇게 넣어서 원래 뿌리가 있던 방향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수태를 어쪽이요? 이쪽에다 다 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뒤만 뒤쪽 어차피 뒤로 자랄 거니까 뒤쪽만 이렇게 또 뒤쪽만 이렇게 해서 넣고 뒤로 넣는데도 불구하고 넣죠? 근데도 이렇게 밀려 나와요. 밀려 나오면 그래도 중앙으로 나오죠. 이렇게 그러면 다시 얘를 더 이쪽으로 더 당겨주고 눌러주고 이쪽으로 최대한 눌러주고 공간을 둔 다음에 이쪽 공간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채워줍니다. 이 뒷공간을 확보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분갈이를 안 하고도 더 이쁘게 더 키울 수 있겠죠. 여기 붙여버리면 바로 나오잖아요. 이쪽에 붙여버리면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앞쪽에 수태가 있어서 밀렸죠. 근데 공간은 충분히 이렇게 있죠. 근데 이건 제가 약간 실수예요. 약간 더 밀었어야 돼, 이렇게. 공간은. 그러면 일로 다 자라니까, 이렇게. 그리고 요거는 작은 분이 지금 없어서 그러는데 작은 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심어서 심으면 살릴 수 있다. 아시겠죠? 그럼 모양이 이렇게 나오죠? 모양이 이렇게? 그죠? 그대로 가도 무방해요. 그죠? 하는데 저는 이렇게 했을 때 좀 더 이쁘게 키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아 트리안의 AC 버라제는 받으시는 분은 저거 지금 다 나가서 그냥 없어갖고요. 그 뿌리가 막 바깥에 나와 있잖아요. 그냥 바깥에 있는 뿌리 저 정리해도 돼요. 곧 나올 때 아니니까. 그리고 뽑아갖고 큰 분으로 큰 분인데 이게 너무 깊은 분 자꾸 말씀드렸어요. 이게 급분 보다 낮은 분이 나요. 너무 깊으면 안 돼요. 그럼 그거 식재 다 집어넣으면 안 되니까 그러다 안에다가 이게 너무 내가 분이 깊어.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런 플라스틱 화분이나 이런 걸 넣어서 공간을 만들어주고 그 위에다 이렇게 심어도 돼요. 그래서 AC 버라제 이렇게 심으면 되고. 퍼플라타 블레메 상기니아는 그 상태가 저희가 분갈이해서 뿌리는 살짝 돌았는데 많이 돈 상태는 아니고 어느 정도 돌아, 분주해서 돈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말리는 듯하게 봄까지 끌고 가세요. 봄 되면 그래서 분갈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너무 습할 것 같다 우리 집에서 저 다른 거랑 키울 때 그런 분은 뽑아서 토분으로 갈아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다도 다 나가서 없어요. 반다 그걸 받으신 분들은 반다는 그 반다뿐만 아니라 그게 아스코 센트룸 아까 했던 링코 스타일리스 그 다음에 반다 그죠? 레난세라 이런 애들이 이제 반다 속이에요. 비슷한 속인데 그 이번에 판매했던 반다는 빛이 좀 있어야 돼요. 반다는 빛이 분명히 반 그늘보던 좀 많아서 반 양지 정도의 빛이 있어야 되고 근데 그런 애들을 화분에다가 그냥 꽉 심잖아요. 초기엔 잘 크는 것 같은데 나중에 뿌리 다 썩습니다. 반다는 현지에도 가보면 헐렁한 데다 플라스틱에다가
아예 아무것도 안 채운 데도 있고 숨만 몇 개 채운 데도 있는데 우리는 그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건조한 편이 가장 더 건조하고 그래서 그 안에 식재를 좀 몇 개 집어넣었잖아요. 얼기설기로 넣는데 그런 거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물을 그냥 자주 줘요. 그러니까 건조하다고 건조한 거 싫어한다 그래서 공중 습도를 맞춰줘야 하는데 습도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이게 잘 생각해야 되는데 습한 걸 좋아하는 거랑 습도를 좋아하는 거랑 습을 좋아하진 않아요. 물을 좋아하는 거랑 틀려요. 그러니까 습한 거를 좋아하는 거는 습도 습한 거를 좋아하는 거고 화분 속에는 물 줬을 때만 잠깐 습하고 건조하는 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거 너무 건조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뭐 수태 같은 걸로 꽉 삼아서 심으면 100% 썩는다 그랬죠. 헐렁하게 심고 물을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2, 3일에 한 번씩. 텅텅 비어 있잖아요. 그냥 담궈요. 매일 두세 번씩 줘도 안 썩어요. 왜? 노출돼 있으니까. 그렇게 키우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셨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착각하시는 게 공중 습도가 높은 거하고 화분 속의 습한 거하고는 틀려요. 공중 습도는 어떻게든 높여주면 60%에서 50, 60, 70%, 80% 많게는 야간에 100% 해주면 좋죠. 습이 있으니까 내가 탈수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근데 화분은 워낙 원래가 착색난이다 보니까 나무나 바위에 붙어있어 자라서 항상 좀 건조한 편인 거잖아요. 그럼 화분에 넣어줬어. 근데 화분이 깊거나 뭐 이렇게 해갖고 계속 습해. 그럼 당연히 뿌리 썩어요. 죽어요. 그래서 오히려 잘 마르게 하고 자주 주는 게 낫죠. 그런 품종일수록. 그리고 라비아타 두 가지. 라비아타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받으시면 물에 푹 담갔다가 이렇게 보면 안 치면 진 포장하고 여기 계속 놔뒀으니 아주 그냥 이게 무슨 소리죠? 그죠? 엄청 낙엽 밟는 소리 정도로 건조해져 있잖아요. 뭐 그래도 카트리안 지장 없으니까 물에 푹 담갔다 빼서 분갈이 하셔갖고. 요것도 그냥 7cm 정도 분, 8cm 토분에다 집어넣고, 뿌리 내리고.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서 한 번에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이렇게 농원에서 가긴 하는데, 가정에서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큰데 가면 물갈이 안 된다니까요. 자주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도 여기까지는 제가 그래도 이해를 가요. 이 정도까지. 이렇게 크면 안 되고, 그래서 수태로 다시 감싸서 키우시면 되고 나는 지금 겨울철에서 좀 겁이 나 그런 분들은 그냥 이대로 놔두면 너무 습하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요? 이런 컵 같은 데다가 이렇게 넣어놓고 물 준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컵이면 여기다 물을 부어서 넣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물 줄 땐 그럴 수 있죠. 물 부어놓고 이거 넣어놔. 좀 지나면 먹었잖아요. 그럼 따라와 놓고 이렇게 넣어놓으면 습이 유지되니까 이렇게 쭉 다음 순까지 자라는데 지장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분갈이 해도 무방하고, 그죠? 그 다음에 봄까지 기다렸다가 해도 전혀 상관이 없고, 요렇게 어린애들은 소위 말하는 비료빨. 다음 순 클 때는, 당연히 뭐, 요 정도 사이즈로 가면 오스모코트 한 열알, 다섯알에서 열알 정 아니다. 또, 다섯에서 열알 정도 헷갈릴 수 있잖아요. 한 일곱알. 마감포 한 세알 정도면 충분해요. 그리고 순이 딱 터져서 올라온다 이렇게 그럴 때는 옆면 시비를 좀 해주면 좋죠. 관비나 옆면 시비를 해주면 훨씬 더 다음 순에서 튼튼해. 요 순에서 다음 순이 얼마만큼 크냐에 따라서 개화가 1년이 더 빨라질 수 있고 개화주가 되는 게 꽃 피는 게 1년이 늦어지고 2년이 늦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분갈이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카틀리아, 노빌리어, 비니칼라, 도나줄리아하고 헐큐레스는 이렇게 쓰는데 이게 이제 도나줄리는 이거는 그냥 받으시면 그냥 놔두세요 봄까지 얘는 그냥 키우면 되고 노빌리어가 약간 추위 약하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하여튼 뭐 7, 8도까지 떨구진 않을 거 아니에요. 12도 최소 되볼 때 노빌리어는 그래도 13도, 14도 이상 유지해주면 훨씬 낫습니다. 요거는 봄 될 때까지, 순 다음 나올 때까지 그냥 놔두시고. 근데, 식재가 얘는 괜찮아요. 제가 기억이 나요, 식재가. 요거는
요건 좀 아삭아삭하잖아요. 이렇게 말라도 괜찮아요. 얘네도 물에 푹 불리고 수태 다 풀러서 새로운 수태로 해서 여기는 몇이야? 6이잖아요. 한 8cm 정도 하면 갑니다. 8에서 9cm 정도 한번 옮기시면 잘 키우실 수 있습니다. 요런 사이즈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료바늘 받으면 좋은데, 이렇게 있으면 나중에 얘도 보면요, 요거 나오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다음 촉 나오고 자라면 두 촉 세 촉 나오면 나중에 여기 커트, 여기 커트, 지금은 커트 하면 안 되죠. 생각이 없잖아요. 커트에서 요거는 모주로 키워도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내가 실생을 키웠는데 그냥 쭉 키워도 상관없어요. 무방 하나. 그래서 괜찮고, 여기가 좀 보기 흉하다 예를 들어 이러면, 여기도 그러면 두세 축 나왔을 때 여기 잘라서 놓고, 그럴 때는 반드시 어떻게 놔야 되냐면, 얘가 보면 비니칼라 디에노 25, 비니칼라 도나줄리오, 비니칼라 헐큐레스인데, 내가 만약에 이게 두세 개 있으면 아예 더 구분을 해야 되는데, 하나일 때도 나중에 라벨을 쪼개서 라벨을 하잖아요. 그럼 얘 번호를, 얘를 똑같이 번호를 써줘야 돼요. 하나 번호 만들어서. 두 개가 같다는 거를. 왜냐면, 키우다가, 얘가 꽃이 굉장히 이쁜 게 생겼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얘도 똑같은 꽃이잖아요. 그 구분이 가, 그래야지 알 수 있지. 그죠? 근데 나중에 처음에는 기억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도 도나줄리를 키웠어. 근데 그게 원래 두 개 산 건지 세 개 산 건지 까먹을 수 있어요. 잃어버릴 수. 그러면 얘가 얘인지, 같은 크로싱이지만 선발 이전이잖아요. 다른 꽃이 필 수 있어요. 근데 같은 데서 쪼갰기 때문에 같은 꽃이 피니까 라벨을 꽂을 때 같이 꽂아놓고 요거에 요거 표기.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도나줄리나 디에노 20인데 제가 얘를 그냥 디에노 22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얘가 내가 디에노 22 중에 내가 첫 번째 1이라고 적어놨어. 그죠? 그럼 얘는 옆에는 1의 분주라고 적어놔야지 알 수 있죠. 같은 건지. 안 그러면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실생을 키울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실생을 키우는데 선발돼서 이뻤어. 근데 그냥 분촉을 그냥 해놨으면 나중에 얘가 이뻐갖고 누군가가 구매를 원해갖고 팔려야 되는데 얘가 얘인지 어떻게, 얘를 쪼개기 주기 전에 뭔지 알 수가 없어. 왜? 같은 이름표 쭉 있잖아요. 그러니까 걔에서 그 선발 그곳에서 쪼갰으면 그곳하고 번호를 일련번호를 따서 누가 봐도 아 얘하고 해서 쪼갠 거구나. 그죠? 아니면 요 DNO 25를 내가 뭐 DNO 25-1을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DNO 25-1의 분주라고 써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까시죠. 아시겠죠? 저는 이상으로 남파라요 시간을 했고, 이번에 좀 기분이 되게 좋은 게 신규로 많이 늘으셨습니다. 신규 분들이 많이 늘으셨고, 구독도 많이,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또 어쩜 그렇게 감사하게도 저는 그냥 난을 판매하는 사람인데 3만 구독됐다고 너무너무 감사의 메시지 댓글 달아주셔서, 응원의 메시지 달아주셔서 훨씬 더 힘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 그거죠? 다음 주에 날씨가 되게 추워요. 그래서 지금 판매 방송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좀 고민스럽고, 만약 하게 되더라도 월요일에 조금만 할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제가 또 아주 1월 제가 대만 출장 갔다 와서 아주 재밌는 품종들을 많이 갖고 왔습니다. 근데 들고 올 수 없어서 주문해 놔서 1월 23일경에 도착이에요. 검역받고, 그러니까 수입 허가서라고 사이티스 만들고 검역 허가하고 뭐 하면 통과하고 하면 26일 정도에 통과되면 거의 들어와서 바로 판매할 수 있는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기대해 주세요. 아주 재밌는 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또 뭐 재밌는 이벤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난이 행복해지는 그날까지 파이팅!